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뻐입니다. 저는 89년생 33살입니다. 다음 어린 시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린 시절에는 혹시 어떠셨는지, 어떤 아이였는지? 어린 시절에 저는 뭐 다른 분들처럼 되게 특징적으로 여성성이 나타나는 그런 아이는 전혀 아니었어요. 외국의 사례 같은 거나 그런 거를 보면 어릴 때부터 자기가 되게 뚜렷하게 나는 여자야라고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말하고 그런 거를 봤는데 저는 제 눈에는 그게 신기해 보여요. 저는 왜냐면 그게 무슨 감정인지도 몰랐거든요. 이 감정이 들긴 드는데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를 몰랐으니까 그렇게 주장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렷하게 나는 여자아이야 라고 얘기를 했던 사례를 보면 저 감정이 뭔지 그거를 또 어떻게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신기했어요. 그 남녀공학을 나오셨나요? 저는 다 남녀공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친구들과 어울리고 뭐 학교생활 하는 데에서는 딱히 어려움은 없었나요? 뭐 화장실을 가거나 체육시간이나 뭐 옷 갈아입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드는 민망함은 있죠. 왜냐면 남자들끼리 이렇게 훌렁훌렁 다 옷을 갈아입고 하는데 저는 그러기가 왠지 민망한 거예요. 근데 왜 민망한지를 얘기도 못하겠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각이 좀 느린 편이었어요. 이게 뭐다라고 이 감정을 정의를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자각이 된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들과 여자들과 어울리고 하는 거에서는 딱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남자애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못했다고 했다기보다 그 남자애들하고 노는 게 그렇게 재밌지가 않았었어요. 이게 왜 재밌는 거지? 그런 느낌인가요? 땡비 때문에 나가서 사서 고생을 하니? 이런 느낌이었죠. 학교가 아니라 학원에서 저 빼고 나머지가 다 여자였어요. 근데 마음은 편한데 내 몸이 그렇지가 않으니까 뭐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그런 민망함이 있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 그런데 나 혼자 남자고 나머지 다 여자고 탈의실 하나고 샤워실 하나고 잠자는 공간도 하나고 걔들은 그림 그리는 공간도 하나고. 혹시 청소년 트랜스젠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트랜스젠더라면 2차 성징이 일어나는 걸 두고 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줄 과정은 더 드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답이 없는 상황인데 그때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못한다고 해서 너무 조바심을 가지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는 파년이 방송도 보지만 해외 유튜버분들도 많이 방송을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성에 대해서 트랜지션을 했는데 진짜 타고난 성별에 특징을 완전히 다 없애고 되게 성공적으로 마치신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꼭 청소년기에 트랜지션을 해야만 내가 성공적으로 이걸 마칠 수 있다. 그게 답이 아니라고 얘기가 드리고 싶어요. 성인이 된 후에 해도 얼마든지 성공적으로 다 마친 사람도 수없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조바심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꿈이야? 너무 막연한데. 아마도 대부분 트랜스젠더들이 일단 수술을 모든 걸 다 마치는 거를 그걸 목표로 삼아서 꿈이라고 할 텐데 근데 그거 마치고 나서 삶이 끝나는 게 아니니까 이건 과정일 뿐이잖아요. 그럼 남은 삶인데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지금 엄마가 된 친구도 있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잃은 친구들이 많은데 트랜스젠더들이요? 아니요, 일반 여자인 친구들이야. 근데 그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늘 남아있어요, 저한테는. 뭐 결혼의 적정의 연령기도 있고 근데 저는 수술도 마쳐야 되고 보통 여자들이 이때 결혼을 하기도 하고 집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런 인생의 중대차한 계획을 이때 세우는데 이거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떤 소복하다면 소복하는 건데 이런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그게 꿈이에요. 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사람들 중에는 젠다라고 하면 아 그냥 호르몬 먹고 수술하면 되지 그걸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보면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련히 하면 그렇게 다 바뀌겠지라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타고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트랜지션 과정을 생각하면 호르몬 외에는 나머지는 다 수술이잖아요. 아예 하기 전에는 기대치가 있으니까 나는 진짜 완벽하게 변할 거야 이런 설레임 때문에라도 막 시작하게 되는데 가다 보면 한계를 진짜 많이 만나게 돼요. 나는 더 바뀌고 싶지만 더 바뀌지도 않는 부분도 많고 나랑 똑같이 호르몬 치료를 했는데 누구는 더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나는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랬을 때 내가 제대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성공적으로 이걸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랑 불안감이 내내 들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감당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내가 진짜 여자의 마음을 가진 게 맞나 그런 의심이 스스로한테 들어요. 왜냐면 그게 이런 힘든 걸 다 거치고서라도 그게 간절하면 감수를 할 텐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중간에 진짜 포기하고 싶으면 나는 내가 진짜 여자로 살고 싶은 게 맞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스스로 들 때도 많고 저 말고도 트랜지션을 하는 분들이 되게 과정과정에서 불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근데 딱히 피드백 받을 때도 없어요. 자기 경험을 막 적극적으로 나누려는 그런 분은 저는 아직 만나보지를 못해서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그게 만약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혹시 그러면 이제 일반 일을 하면서 트랜지션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과정 중에 힘든 점이 혹시 있으신지? 저는 정보를 찾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랜스젠더 사회 속에서 뭐 일을 해보거나 그쪽 관련 사람들을 많이 접할 접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목소리 수술이 있고 성전환 수술이 있고 호르몬이 있고 기타 안면 수술이 있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태국 가서 수술한다고 치면 태국에서 수술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고 호르몬을 맞기만 하는데 이게 내가 제대로 된 용량을 맞고 있는 건지 주사 방법이 맞는지도 모르는 거고 뭐 안면 수술한다고 하면 성형외과가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가 더 나은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 모든 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과정은 알고 있지만 막상 부딪히면 어느 게 더 낫다라고 비교를 할 수 있는 피드백 자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혼자 되게 독학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보를 나누고 뭐 비교를 하고 얘기를 하고 뭐 결과를 보고 후기를 보고 그럴 대상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막막했어요.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태원이라는 곳에 일을 했었고 거기서 알게 된 인맥들이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는데 확실히 평범한 일을 하는 분들은 인맥 같은 게 있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트랜스젠더 수술에 관련된 정보에 관련된 결과나 이런 거를 보기가 진짜 힘들 거란 생각이 저도 들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인터넷에서 나오는 그런 정보들에 속아가지고 조금 네. 낭패를 봤다든지 하는 경험이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어떤 제 경험에서 그러면 뭐 호르몬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주에 한 번 주사를 맞는 게 낫다라고 하는 게 병원에 일반적인 처방인데 몇몇 사람들이 그거보다 오히려 호르몬은 초기에 고농도로 맞는 게 낫다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취하는 게 초기에는 가장 나은 선택이다 이런 말이 지배적으로 떠돌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말이 진실인지도 알 수 없었고 그 사람이 얼만큼 그걸 효과가 봤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제 몸으로 실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해봤어요. 똑같이 해봤는데 저는 내 아수체 호르몬 수치가 정상의 6배, 7배 지금 위험하다고 하는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고 어떤 게 맞는지 판단할 근거를 찾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더더욱 내가 이거를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 많이 불안했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해답을 얻는데 난 똑같이 해서 안 되니까 나는 왜 안 되지? 뭘 더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유튜브를 하고 계신 많은 트랜스젠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을 보고 트랜스젠더들을 많이 판단하잖아요. 혹시 그거와 관련해서 조금 불만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제 저를 알게 되신 분이 너는 신기하게 트랜스젠더 말투를 안 쓰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그게 트랜스젠더 유튜브 분들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더 극적으로 부풀리고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나온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그 어떤 전형적인 말투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트랜스젠더들은 되게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런 선입견을 가지게끔 그 인식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색안경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선입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판이 언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개개인이 되게 다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이나 성격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젠더 전형이 아니라는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안 그런 사람도 많다라는 거를 또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혹시 인터뷰에 출연하고 싶으신 트랜스젠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여기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인터뷰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